뚫혀버린 겁니까? 응? 그쪽으로 다 뚫혀버린 겁니까? 위에까지 다 뚫혀버렸습니까? 여기 버려져 버렸어요. 아예 버려져 버렸어요. 급하나고. 그게 지금 이제 피를 다 이렇게 지금 통을 여러 개를 대가지고 빼고 있는 거네요. 불순물이죠, 예. 불순물. 아, 불순물하고요. 100근짜리고 300근짜리고 와서 큰 놈 작은 놈 와서 묶고 올라갔더라고. 예. 근데 작은 놈은 앞놈이라 보고 큰 놈은 숨은지잖아. 예. 그래서 저 놈한테 개를 다섯 마리 이어갖고 나 여기 밑에 떨어진 거 지키 있었어. 근데 예. 막 갑자기 바로 그냥 막 개가 지더라고. 예. 근데 개가 대대 워낙 크는 게 달라들고 못해. 예. 근데 이제 개가 한 10마리나 일구에 10마리 되면 예. 그저 더 쌀란 거 모르지만 그럼 또 개가 많이 다치잖아. 예. 그래서 가서 이제 저 어른만이 상거래 있길래 저 밑을 보고 쌌는데 그 큰 놈 머리를 맞아도 예. 아마님 그걸 안 죽고 안 죽죠. 예. 저희는 또 옆탄을 쓰니까 더 안 죽죠. 아, 옆탄을 하고 싸는 게 난 또 그 톨도 못 쓰게 하니까요. 예. 예. 사람들이 잘 모르게 외국하고 우리가 틀이 다르다. 아, 뭐 8개짜리 4탄을 하고 산 게 한 200건 300건도 왔어. 예. 야, 혼자 와도 한 두 번 세 번 맞아 죽지. 잘 안 죽죠. 예. 가다가 쓰러지더라고. 그래서 이제 싼 거에 달라더라고. 얘를 피해를 해, 바보니까. 예. 아이, 좀, 어디 망망해, 멍멍해, 그래, 시방. 유리정서, 이제 옛날 그때는 반대하는 거, 지금은 전부 동물 개를 갖고 온 게. 예. 개가 뭐, 약간 많아야 돼. 예. 많아야 그 개쳐서, 그, 저, 돼지를 뭐라 부르지. 우리가 핸드폰 인터넷 봐도. 예. 열 마리 있는 것도 없고, 네 마리 있는 것도 없고, 참 틀리. 틀리죠.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사냥꾼들을 다섯 마리 이상 개를 키우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. 그건 말이 안 되지. 그럼 농장에 다섯 마리 이상 안 키우면 실제로는 다섯 마리도 투입을 못 하잖아요. 금방 잡으면 금방 한두 마리 다 집어넣으면 영 얻어지네. 보세요. 그리고 다치는 개도 있고 지치는 개도 있고. 그게 그 닭산공란이 실력을 예. 해보면 안 맞아요. 100% 안 맞는 거예요. 아, 다섯 마리 있다 금방 두 마리 세 마리 많이 다 집어넣으면 못 얻어지네. 그렇죠. 안 되는 거고. 대략 크면 예. 200개 이상 되면 돼지 두 마리, 세 마리 개 갖고는 예. 완전히 안 돼. 새끼, 단에 새끼도 도망가 버려. 그럼 보통 농장에 몇 마리 정도 있어야 후보도 있어야 되고 새끼도 있어야 되고 가리키는 게도 있어야 되고 일진, 이진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10마리, 12마리는 가져야지. 최소한 10마리, 12마리도 그것도 전문적으로 훈련이 된 개가 10마리, 12마리죠. 예. 저 남의 같은 데 가면 예. 10마리가 있더라. 예. 오늘은 요조, 내일은 저조, 모레 요조. 그래. 그래 한두 마리 죽고 다치도 관계없어. 관계없어. 근데 또 한 배가, 강아지가 10마리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10마리가 다 사냥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아, 그럼 그 개들까지 하면 더 숫자가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? 더 많아야 돼. 그러니까 나도 30마리 키워. 예. 그 정도는 30마리 정도 돼야지만 우리가 후보도 만들고 개도 가르치고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다섯 마리 키워라, 두 마리 키워라 해버리면 할 수 없죠, 아예 방법이. 그거 지원단에 있는 거, 그 기재를 돼가지. 그러니까요. 지원단에 있는 기재를 할 수가 없지, 누가. 그 우리나라 총은, 그 우리나라 이제 사냥꾼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게, 우리 옆탄이라서, 이게, 돼지가 잘 죽지 않지 않습니까? 아, 잘 예, 예. 아, 잠들었냐, 너무. 8개, 10개짜리도 예. 한 3병, 4병 맞아야 되고. 그죠. 그러면 잘 안 죽어.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, 라도 땡기면 죽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, 죽지 않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정말 이게 되게 위험한 게 산탄을 가지고 쏴도 돼지를 지방을 못 뚫을 정도 약한 총을 주면서 보상도 사람에 대한 보상도 없고 돼지한테 다치면 걔도 몇 마리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 뭐 봉사 활동이 아니고 죽으라고 내모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. 우리나라한테 다른 법도 그렇지만 예. 저는 한국 법이 예. 주고 이룰 대로 개인기업만 이룰 대로 여쪽 경협하고도 하나도 보험해야 되는 거 없어. 지금 예. 뭐 염소도 말이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거는 보상을 해도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. 예. 그런 것도 다 그래. 지금 2인 1조도 사실은 2인 1조도 사실은 위험한 거 아닙니까? 지금 2인 1조 안 하잖아요. 나도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도 성과 없는 거예요. 예. 이 책상물에 앉아서 항의 보고 예. 완전 개방이다. 그렇죠. 아, 맞아. 예. 2인 1조 때문에도 사실은
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? 예. 예. 안 맞아요, 안 맞아요. 예. 이행 일조 때문에 사실 사고가 나서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, 또. 행정이 잘못돼가지고. 근데 그걸 뭐, 수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, 또. 요새 회장도 잘 알고, 요새 예. 전 회장 뭐, 하도 회장 다 잘 네. 알지. 이제 사장하고는 이제, 예. 나이 70대 됐는데, 이제 사장은 이제 접어야지 뭐. 그동안은 뭐, 어느 나라 계산하고, 꼬은 한 2,000마리 잡고, 예. 오는 한 500마리 잡고, 예. 돼지는 한 300마리 잡았는데, 예. 뱅어는, 이 우리나라 예국 선진국은 틀리. 예. 선진국은 틀려갖고, 그 법령에서 밑에 따라 법을 못 받쳐줘. 예. 한마디로 못 따라가. 지금 동물보호법만 너무 강하고, 그죠? 아, 동물. 영구나. 예. 물 한 잔 좀. 그 차범은 있어. 지금 동물보호법은 너무 강한데. 그래. 그 보호법은 강한데. 예. 저희한테 진짜 실제로 옆사님들이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은 처우가 없고 그렇다고 책상에 앉아서 동물 보호만 외친 애들은 엄청난 지원금을 받는단 말이에요. 사실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걔들 때문에 또 동물복지위원 때문에 이런 법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.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동물보호단체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권은 있고 지금 인권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물권은 있는데 그 멧돼지는 보호를 해주면서 사람은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, 그러니까. 아, 그런데 멧돼지는 보호를 해도 사람 보호를 못 해요. 그렇죠. 이렇게 다쳐갖고 팔주가 나와도, 네. 어휴, 좀 돼지가 보험 들었냐, 이런 식이라. 네. 그건 안 돼요. 그 지금 이 호수는 지금 무슨 호수죠, 이게 지금? 네? 피가 보이고 하는데, 이게. 아, 이거 피가 나와. 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? 아, 예. 네. 요거 지금 네 개 차고 있어. 아. 여덟 개. 예. 어휴, 네 개를 차.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탁상에 앉아서 보호단체 애들은 동물 보호만 외친 애들은 돈을 많이 받고 그래.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은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내걸고 뛰는데도 지금 보험 처리조차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. 그 총알도 돼지를 못 죽이는 총알을 줘가지고 돼지를 잡아라 이거예요. 또 돼지를 죽여서 톨도 못 쓰게 해요. 아예 톨도 못 쓰는 게 왜 톨을 못 쓰게 합니까? 그거지 그저 민밀이 거기 있어. 예. 그래갖고 그건 또 총기법에. 예. 총기법 단행이 된 게 못 잡는 게. 톨이 아니고 산탄으로 때려버리면 옆탄으로 때려버리면 돼지가 안 죽지 않습니까? 안 죽지. 예. 돼지는 못 죽인단 말이에요. 오히려 톨 안 쓰면. 옆탄은 2,000원 한 탄 하는데 한 단 한 말짜는 15,000원 하거든. 예. 장기 차이도 겁나 있어. 예. 힘들어. 사고 사이 쓰기가 힘들어. 예. 그 자체도 불법이고요. 아, 네. 자체도 불법. 그 개선돼야 될 게 많네요, 지금. 맞죠, 뭐. 예.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살을 적어야지 뭐 못 거예요. 그런 법에 따라서 자꾸 뭐 그저 잡아갖고 못 거예요.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냥꾼들이 젊은 사냥꾼들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잡고 있냐면 일본에도 동물보호법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얼무로 다 잡고 있어요. 전부 얼무로 잡고 있지. 그 올무로 잡고 있어도 그걸 확인하러 자주 못 가기 때문에 올무에 걸려 있는 채로 엽사들은 걸려 있나 안 걸려 있나 한 번씩 돌아보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잡고 있거든요. 일본도. 근데 우리도 지금 이런 처우가 계속 된다면은 예 그렇게 일본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동물 보호 단체는 난리가 나겠지만 잡을 사람이 없으면 올무로 잡는 방법밖에란 말이에요. 앞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.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사냥할 사람이 없어요. 아예.